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은 아주 따끈따끈한 소식을 하나 들고 여러분을 만나 뵙겠습니다. 자, 어떤 소식이냐면요, 제가 그동안 몇 년 동안 아주 애지정지 가지고 있던 34인승 캠핑카를 제가 판매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좀 팔기는 좀 처분하기 아까운데요. 제가 아시다시피 제가 집을 지금 완성에다가 짓고 있다 보니까 사실 조금 자금 면이 조금 부족해서 할 수 없이 차를 처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영상을 봐주시고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연락처는 나중에 화면 마지막 부분에 연락처는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잠시 제 캠핑카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34인승 버스로 제작한 캠핑카고요. 4인 탑승, 4인 지침으로 구조 변경이 완료된 차량입니다. 이거는 수전이죠. 이게 이제 물을 채우는 공간. 그리고 여기는 이 부분은 이제 야외 사용, 외부 샤워기입니다. 외부 샤워기. 외부 샤워기는 제가 이 키를 좀 만들어 가지고 지금 못 누렸는데요. 외부 샤워기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220 외부 전기를 연결할 수 있는 커넥터, 커넥터고요. 자, 그리고 여기는 이제 순간 온수기, 그죠? 이제 따뜻한 물을 쓸 수 있는 순간 온수기입니다. 이거는 이제 가스로 사용하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제어, 이렇게 보면 이제 기본적으로 배터리는 인산전 배터리 600A 짜리가 올라가 있고요. 그리고 태양광, 그리고 주행중 충전기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태양으로도 충전이 되고요. 일단 제가 태양광 잠시 보여드리겠습니다. 태양광이 이렇게 3장이 이렇게 태양광 판넬이 3장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는 에어컨입니다. 에어컨 침실에 장착되어 있는 배터리입니다. 에어컨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붕에는 이렇게 제작이 되어 있고요. 여기는 이제 위생 안테나 이제 되어 있습니다. TV 안테나. 자, 그리고 반대쪽은 뭐 그 일반 똑같은 형태고요. 차량이고. 그리고 이제 안에 제가 실내로 들어가서 잠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딱 들어가시면 여기 이제 뭐 운전석은 뭐 기본적으로 똑같은 것이고, 일단 들어갈 때부터 보시면 아카시아 원목으로 이렇게 정말 이쁘게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탑승은 한 명, 두 명, 세 명, 운전자까지 네 명이 탑승할 수 있는 구조 변경이 되어 있고요. 자, 들어가면 여기는 이제 중문입니다. 중문. 중문이 있어가지고, 이제 운전석하고, 우리 캠핑 공간하고 이렇게 독립이 될 수 있게끔 이렇게 중문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공간을 좀 이렇게 넓게 쓰시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문을 떼고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문을 떼버리면 그냥 이렇게 일자로 쭉 이렇게 된 넓은 공간이 되겠죠. 자, 여기 들어가면 이제 이거는 거실 공간입니다. 여기 이 부분은 이제 거실 공간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이렇게 가운데 이렇게 테이블을, 이 가운데 부분에 이렇게 테이블을 놓고 양쪽에 앉아서
네 분이 앉아서 이렇게 식사하시고 뭐 단과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이 준비되어 있고요. 자, 이거는 또 난방용 히터는 제가 별도로 또 달았습니다. 히터. 그리고 이거는 전자레인지. 전자레인지가 되어 있고요. 뭐 기본적인 냉장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냉장고. 냉장고 엄청 큽니다. 예, 이거 이게 254리터짜리 대형 뭐 냉장고입니다. 캠핑가에서는 정말 보기 힘든 크기의 냉장고를 이렇게 탑재해 놨고요. 여기는 이제 싱크대, 주방 이렇게 되어 있고요. 가스레인지. 그리고 여기는 딱 들어오시면 여기는 이제 세탁기. 네, 세탁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딱 들어가시면 여기는 이제 수전. 여기 이제 수전. 여기는 이제 욕실 부분이 되겠습니다. 욕실 부분. 그리고 여기서 나오면 이제 저기는 침실이 되겠는데요. 침실도 주방 공간하고 이쪽하고 거실 공간하고 분리, 독립된 분리 공간으로 만들어놓고 이렇게 문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침실만 독립적으로 독립 공간을 이렇게 만들어놨습니다. 여기 보시면 자 TV는 기본적으로 되어 있고요. 자 여기는 에어컨입니다. 여기는 이제 시스템 에어컨이라서 밖에 아까 실외기 보여드렸죠? 거기서 이제 이렇게 연결된 에어컨이고 여기 이제 뭐 여기는 창인데 이렇게 커튼을 이렇게 마감 처리해 놨고요. 왼전에 이제 저희 의상을 건다 이렇게 해놨는데요. 이거는 이제 쓰시는 분에 따라서 사용 안 하시고 그냥 깔끔하게 사용할 수도 있고 저희는 이제 의상이 많이 타 보니까 의상을 이렇게 항상 이렇게 걸고 다니는 걸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기 양쪽에 보이는 고리에 있는 양쪽 저기는 수납 공간입니다. 그래서 뭐 옷이라든지 뭐 기타 여러 가지 옷을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고요. 그리고 여기 계단도 여기 계단도 수납 공간으로 수납 공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열면 이렇게 수납할 수 있는 수납 공간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 이것도 조그만 수납장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수납 공간은 맞습니다. 장도에 보면 다 수납 공간이고요. 여기 보시면 싱크대 밑에 수납 공간이고 여기도 다 수납 공간입니다. 여기 밑에도 다 이렇게 다 수납할 수 있는 수납 공간이고 반대쪽도 마찬가지 다 수납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리고 여기도 다 기본적인 수납장이고 아래 위로 이렇게 다 수납장으로 되어 있고요. 여기도 수납할 수 있는 공간. 수납장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태양광 그리고 인산성 배터리 용량 표시하는 그죠? 이거는 이제 100% 충전되어 있는 상태 그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인 구조는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필요하신 분들은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안에 실내는 다 보여드릴 거요. 그리고 이차 키로수는 31만 5,607km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식은 좀 오래됐는데요. 연식은 2000년식, 2001년식인데요. 대신에 그 DPF가 장착돼 있어가지고 그 수도구라든지 이렇게 뭐 이런 데 아무 데도 갈수 있는 그 매연 저감 장치 DPF가 이렇게 장착돼 있어서 그 매연 저감 장치가 달리기 때문에 운행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딱 들어오면 이렇게 중문 들어간 입구 중문 있고 그다음에 거실 있고 주방 있고 이렇게 저기 침실 따로 분리된 공간이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확인해 보시고 가격면은 제가 저렴하게 드릴 생각입니다. 사실 이 캠핑카를 써보시고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내부 시설이 엄청나게 많은 돈이 들어가요. 그래서 내부 시설만 제가 한3,500 정도 들어간 차량입니다. 내부 시설만 차 빼고 근데 뭐 그거는 이제 뭐 만들 때 가격이고 가격은 저렴하게 올리겠습니다. 한 2,500 선에서 제가 판매할 예정이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처는 010-8279-8279입니다.
5583-2849번 예. 전화 주시면 예.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 참 무시동 시트도 이렇게 무시동 히트도 이렇게 하나 있고요. 그리고 또 침실에도 하나 있고 두 개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무시동 히트도. 그래서 한겨울에도 예, 한겨울에도 그 팬티만 속옷만 입고 다녀도 춥지 않을 만큼 정말 따뜻한 공간이 됩니다. 자, 관심 있으신 분들은 010 5583번에 2849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많은 연락들 주세요.